지붕을 받치고 있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. 카우릭은 상당히 조심해서 낮춰야 돼요. 머리카락이 밑으로 이렇게 다 방향이 나야 되는데 카우릭이 있으면은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거든요. 위로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본인의 앞머리가 카우릭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. 왜냐면 앞머리 좀 가늘고 그러니까 카우릭이 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뒷머리를 뽑아다가 앞에다 이렇게 심어놓잖아요. 그러면 정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날 수도 있어요. 위로 이렇게. 그래서 머리를 내려도 이런 게 하나 받치고 있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. 카우릭의 방향이나 아니면 카우릭이 얼마나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카우릭을 무시하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카우릭은 어려워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되고 이마라인은 웬만하면 안 낮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나을 수도 있는데 위치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발의 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고 조금 이마를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. 그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.